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안,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 드디어 1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는 내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보시면 9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그전엔 6억 원 이하였잖아요. 일반 보금자리론이. 그러니까 혜택 대상을 많이 늘렸죠. 9억 원 이하 주택 해당이 되고, 그리고 소득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전엔 부부 합산 뭐 7천만 원 이렇게 소득 제한이 있었죠. 그 소득 제한은 없어졌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할 테고, 1주택자가 만약에 이제 대출금을 대환한다면, 갈아타기를 한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1주택자가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 대출을 받는다면 아마 처분 조건이 붙을 겁니다. 2년 내 처분 조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 1주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자금 용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갈아타는 그런 조건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 용도로 대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입니다. 많이 늘었죠. 그리고 5억 원 이내에서 LTV 최대 70% 이내, 만약에 생애 최초라면 80%까지 적용을 해주고요. DTI 최대 60% 이내입니다. 그리고 DSR은 적용을 안 합니다. DSR 때문에 대출 여력이 없어서 고민하시던 분들 여기선 해결이 됐습니다. DSR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우대형은 4.65에서 4.95, 일반형은 4.75에서 5.05입니다. 정부에서 5% 이내로 적용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우대형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그런 차주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형이 되겠고, 저소득 청년 우대 금리가 또 있습니다. 3.75에서 4.05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나중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자세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담대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없고, 이땐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겠죠. 서류를 받아서 그 기존 그 주담대 은행에다 내야 되겠죠. 그렇게 갈아타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고 또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몇백만 원 되잖아요. 몇달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에 중도 상환 수수료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우선 올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올한해 대출 금리가 어떻게 또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한 혜택이니까 조건 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아직 그 신청하는 란이 안 생겼어요. 안 생겼는데 곧 생기겠죠. 1월 30일부터 신청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화로 상담해 보시고 싶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은 안 팔리고, 또 임차인은 나간다고 하는데 집이 또 전세가 안 나가고, 그래서 임차인 보증금 마련해 주려고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좋은 혜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론 잘 활용하셔서 그런 고민들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